박근호 이사가 오늘 처음으로 포착한 이슈는 뭘지 궁금합니다.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은값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값은 온스당 3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 중국 부양책이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UBS는 내년까지 최대 20%가량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은은 금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앞으로 더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금 가격뿐만 아니라 은도 함께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번에 박근호 이사가 이 이슈를 포착을 해주셨어요. 자, 이사님, 네. 그 네. 은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뭐 네. 어느 정도 올랐길래 그런 겁니까? 일단 금이랑 은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금은 지금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은은 사실 한 2년, 3년 전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유 아직은 그걸 못 미치고 있어요. 은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은은 사실 이 산업 전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원자재 선물이나 원자재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좀 교과서적인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공식이죠. 그렇죠.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아직은 전고점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금보다 상승 탄력이 좀 크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은이 어디에 많이 쓰이길래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라고 우리가 네네.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라든가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 가지고요. 뭐 전자 기기를 만들 때 전체 은 채굴량이라고 해야 될까? 생산량 20% 정도가 이제 전자 기기에 쓰이고요. 한 10% 정도는 태양광, 그다음에 한 5, 6% 정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금 같은 걸 만들 때 은이 쓰이는데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정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사실 뭐 하루에도 몇십 개의 시장이나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깜짝하고 그냥 단기 시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이 은과 같은 경우는 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들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긴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은에 대한 투자, 물론 뭐 은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뭐 ETF도 네. 있을 수 있고 이번 달에도 ETF 관련돼서 은 ETF가 10% 넘게 수익 중에 불안한 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은 좀 뭐 연구 단계고 상용화 되려면은 굉장히 좀 먼 미래긴 합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 한 대 분량에 은이 1kg가 들어간대요. 1kg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긴 전망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실제적으로 금보다 은이 단기적인 시세 탄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네. 정리를 좀 한다라고 하면 금과 은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금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은은 아직 좀 덜 올랐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지금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약간 하락한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은과 관련된 기업을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볼 네.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근호 이사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투자 포인트였는데 뭐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은의 상승 탄력도 뭐 같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고 시장에서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금리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은이 산업재료로 많이 쓰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또 멕시코 쪽에서 공급 자체도 좀 지금 뭐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 짚어주셨는데 네. 멕시코가 세계 은 생산지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 광부분들이 파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네 달째 지금 거의 생산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이 조금 줄어들면
그쵸. 가격은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산업재로 네. 지금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주니까 네, 지금 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네.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원자재 비철금속 중에 네. 이제 비철금속은 철보다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을 이제 비철금속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닥터 코퍼라고 해서 구리의 방향성을 보면 경기를 알 수 있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 은도 거의 닥터 코퍼라고 불리우는 구리와 어떤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은이 소비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오르면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슈를 굉장히 좀 첫 시간이라 신중하게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은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공급도 지금 좀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에 쓰이는 은은 점점 늘어나고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기에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은 가격도 역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금보다는 또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상승 여력, 전고점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상승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야 될지 곰별 앵커가 은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군들 추려봤습니다.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과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금,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과 관련돼서 재련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유동성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산업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최근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거래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아연과 영풍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영권 분쟁 소식 속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 금감원 쪽에서도 지금 너무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를 좀 지적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 0.2%가량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영풍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간 추세를 보게 된다면 주가는 정말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나 영풍 같은 경우에는 11일부터 빠짐없이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LS고요.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도 끊임없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1.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면서 12만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전일 5%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풍산은요. 대표적으로 구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방산 기업으로의 모멘텀도 부각을 받으면서 증권가에서 코멘트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전일 6만 1천원 선 돌파했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련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 2차 전지 모멘텀 그리고 알루미늄 구리와 관련된 모멘텀 함께 엮이면서 전일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 5일 차트 를 보게 되면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연동돼서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봤는데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금 투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선물에 투자하든 실제 뭐 금 발을 사는 골드발을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은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종목을 네. 좀 고르면 좋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은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소위 얘기하는 금방 가서 뭐 사도 되긴 하는 네. 건데 귀찮잖아요. 또 네. 우리는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클릭해서. 네. 네, ETF도 있긴 합니다만 은과 관련된 기업을 사실 다른 기업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최근에 너무 이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 네. 일단은 좀 안정되고 수급상으로 지금 가장 조금 돋보이는 기업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종목명은 LS고요. LS요? 자, LS가 은이랑 상관이 그러니까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LS는 있는데 LS는 요즘에 거의 뭐 전력 쪽으로만 많이 부각받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네. LS 자회사의 이제 뭐 전선이나 뭐
엠트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LS 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LSM&M이라고 약간 뭐 초콜릿 이름이나 좀 약간 비슷하죠. 네. 네. LSM&M입니다. 네. 이게 과거에 처음에 생겼을 때 원래 일본 기업이었다가 그다음에 삼성으로 갔다가 LG로 갔다가 이제 LS로 왔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 기업 하실 거예요. 그 LG 니코동제련이라고 그게 바로 LSM&M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큰 제련소 중에 하나인데 일단 LSM&M 같은 경우에는 그 LS 그룹 내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매출과 뭐 1분기에는 IND라는 계열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뭐 매출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 이 은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쓰이려면은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AI 데이터라든가 이 전선과 관련된 부분도 이 사실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움직이는 부분들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재련과 전력 두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달러 가치 하락과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전력 쪽으로의 아직 좀 약간 화끈한 어떤 수주나 어떤 그 영업이익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LS 은 관련돼서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청자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아유, 그 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개별주들도 있는데 4조 원짜리 종목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LS 자체가 주가가 최근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력이나 인프라 이쪽에 이슈가 나오면은 올라가는 상황이지 은 때문에 이게 과연 올라갈까? 네. 아니면은 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뭔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하방 경직성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흐름상 이미 잡았고요. 네. 일단 지주사들이 무겁다라는 관점을 고정관념을 조금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사 안에서 지주사가 만약에 그 감독이라고 하면 그 밑에서 뜨는 계열사들,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지금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이거 사면 요거 오르고 요거 사면 요거 오르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약오를 수도 있는 장인데 모든 포트를 굉장히 좀 탄력성이 큰 종목군들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앞으로 좀 뭐 성장 가능성, 계열사들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LS를 조금 보도록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을 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들을 살 때 뭐 저평가일 수도 있고 성장성일 수도 있고 뭐 안정성일 수도 있는데 주식은 사야지 오르잖아요.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서도 이제 앵커께서 캐스터께서 7일 연속 순매수로 말씀드렸었는데 자, 요 화면 보시면 빨간색선 외국인입니다. 팔고 있죠. 근데 아래 보면 파란색선 기관인데 사고 있는데 이 LS의 전통적인 수급은 외국인들 수급은 거의 영향성이 없고 기관 수급을 많이 따릅니다. 기관의 바닥과 LS의 바닥, 그다음에 LS의 고점과 기관의 매도 시점.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 고점을 잡고요.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도 기관이 사면 단기 급등.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 보면은 거의 이제 기관 수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수급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LS의 어떤 주가 흐름은 조금 기대를 하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LS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호 이사님이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첫 번째 종목을 LS를 주셨는데 안정적으로 가져오시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종목 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님도 최근에 은가격 올라가는 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저도 사실 이제 비철금속 관련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고려아연이랑 영풍 쪽에서 경영권 분쟁하고 있어서 못 가져오셨다 하셔서 사실 그런 종목들 빼면은 종목이 너무 제한적이고
내진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돌려서 비철 금속 관련된 종목을 저도 가지고 왔고요. 네. 풍산 가지고 왔는데 네. 뭐 풍산 하면은 사실 지금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 기업 네.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비철 금속 쪽에서 또 제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연관성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글로벌 자산 가격 자체가 또다시 반등세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3개월 후 구리 선물 가격이 얼마인지 보니까 지금 1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고 하고요. 철광석 값도 톤당 지금 100달러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또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같이 함께 보고 있는 풍산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풍산 쪽에 사고 있는 사업을 보면 신동사업과 방산사업 부문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각종 비철 금속을 소재로 해서 신동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산 사업하면은 대표적으로 풍산 쪽에서 만들고 있는 게 이 총알 포탄 사업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구리가 이 총알이나 포탄의 껍질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총포탄에 대한 수혜가 최근에 이제 K9 자주포가 해외에서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같이 함께 소모성 제품들도 판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근 2분기에도 매출 실적 굉장히 많이 냈었고 이제는 하반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 하반기보다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구 경탄 이제 공장이 또 증설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토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풍산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은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봐야 할 종목 LS와 풍산을 하나씩 두 분이 주셨습니다.